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준비 기간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기쁨과 그리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시죠. 그 기다리는 마음은 설레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지요. 누구를 기다리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도 기쁨과 소망과 설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이요? 아니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도요, 있다가도 없고요. 권력은 금방 지나갑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이 대강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아름다움과 기쁜 마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강절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고, 성탄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말이죠. 세상이 먼저 성탄절을 기억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그것에 너무 분주하고 익숙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허용된 성탄 문화에 물들었을 날이지. 화려한 불빛과 분주한 선물, 가라기의 기다림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행복한 그 기다림, 설레이는 그 기다림, 의롭고 경건함으로 준비하는 아름다운 기다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시므온은 평생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은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렸는지 우리는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오늘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고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사회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김씨, 박씨, 이씨 같이 많은 이름이에요. 이게 흔한 이름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의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은 어떻게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메시아의 오심을 확신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지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 사람은 주의 성령이 함께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이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어떻게 해야 연결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노아 홍수대도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으셨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중에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세우시고 의로운 자를 통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함을 더 느끼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섭을 주고받는데 우리의 마음을 뺏겼으면 안 됩니다. 시몬은 이스라엘 민족의 의롭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 그 기다림이었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버려진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슬픔에 빠진 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은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식민지의 삶은 참으로 고달프다고 부모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식민지를 살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요. 그는 지배국인 로마의 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암흑이었고 경제적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참으로 참담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시몬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 왔음에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시몬은 기다림의 신앙으로 확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도래를 확신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그의 확신에 찬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메시아를 만나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성령의 응답을 받고 시몬은 소망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거지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시몬에게 죽기 전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계시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지. 결국 시몬의 위로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시작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다림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인간에 대해서는 의롭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하게 살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된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슬기로 패스터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처럼 우리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도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나라도 사모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시몬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음으로 그런 의롭고 경건하게 위로의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연결짓는 능력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기 예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향하고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시몬은 정결례식을 받으러 성전에 온 이 아기 예수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시몬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때 시몬이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빛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그 빛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실 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빛을 얻었습니까? 얼마나 받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유일하신 영적 빛이신 것을 이야기한 거죠. 인간에게 다른 영적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영혼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 멸망하지 않고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즉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시몬은 예수님을 어쩌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기, 말씀의 빛이 없는 깜깜한 이 암흑기를 살아가면서도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2017년도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없이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없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맞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다릴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십시다. 의롭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라는 거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맞이할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충성당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올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므온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축복은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죠. 시몬을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죠.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주님이 다녀오심으로 나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더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처럼 주님을 만나므로 우리 모두가 영혼의 참만족, 즉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시므온은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거룩한 기다림으로 주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이 성찬의 예전에 시므온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을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세상에는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삶을 살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친히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기쁘고 복된 성탄절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 맞을 준비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